코로나의 대안주로 두 분이 제시한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한 분이 이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재유행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원제약을 보자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리보세라닙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이 나왔던 HLB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원제약과 HLB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하나씩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의견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대원제약부터 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이번에는 또 BA5, 이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네. 그만큼 유행이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재택치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병원에서 뭐 확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나오는 이 치료약들이 대부분 가정 상비약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또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집에서 쉽게 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뭐 진액 거담제 같은 수요 증가가 계속 기대가 되는데 그런 쪽에서 대원제약이 하는 일이 좀 더 이와 관련된 해열 진통제 쪽에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43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네. 이 짜먹는 감기약에 대해서 국내 최초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이 거의 뭐 상비약 쪽으로 많이 저거군요.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부각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네. 또 같이 건강기능성 식품 라인업 이쪽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 밖에 또 보청기 관련된 대원 메디테크가 자회사로 있고요. 오호. 거기다가 베트남 현지법인 의료기기 판매까지 설립이 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티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릎 관절강 치료제 쪽으로도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일반 의약품부터 전문 의약품까지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계속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실적의 기반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출액 4,300억대 2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20억대 1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3,800억입니다. 아직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도 제약업체 치고도 싸다라고 그러네요. 하게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코로나가 다시 좀 재유행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해열제라든지 진액거담제 이런 비상약을 또 많이 사용하시고 드실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격도 지금 적정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은 HLB를 주셨어요. HLB 지난주 금요일에도 네. 뜨거웠는데. 네, 뜨거운 종목이 또 뜨겁겠죠. 그래서 아직 쉽진 네.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원제약의 콜대원 참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처방받은 약이 콜대원입니다. 근데 복용감이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다시 처방받으면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다른 알약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이건 김민수 대표님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콜대원을 디스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별론데 뭐 좀 약을 좀 더 복용감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 그 아까 에비온에서 죄송합니다. 보로노에서 고형암 1상위가 잠시 나왔었는데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대한주로 에비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고형암 1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형암 쪽을 보게 되면 그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로노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월 달에 1상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결과 나려면 2년, 3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4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요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뭐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그 신약 개발을 제안하긴 했는데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병용 임상을 통해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유효성이 충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게 국내가 아닌 해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해외 쪽에서 진행하는 3상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HLB 대표가 기술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일상을 들어간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돈 들여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저라도 저는 기술 로열티 수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희귀암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선양낭성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상 결과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상성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삼상 간암 1차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선양낭 성암 요 같은 경우도 삼상을 뭐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는 봐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일반암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암에서 어쨌든 캐시카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거를 기반해서 앞으로 희귀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은 정말 HLB 같은 경우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HL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HLB, 차트 보면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무섭습니다. 무섭게 간 종목도 네. 무섭게 가요. 그래서, 뭐,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오른 상황도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이제 뭐, 거래량 나오게 되면 상승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추적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말 그대로 추적 매수 따라잡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4만 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48,000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48,000원이 돌파 되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약간 낮은 부분에서 목표가를 좀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정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그럼 대원제약도 어쨌든 지난주에 상승세가 조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받쳐주진 못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실적 기반의 변화와 함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직전 고점대 수준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일단 17,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번 저항대로 상단부죠. 이분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2만 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로 두 종목을 두 분이 하나씩 주셨습니다. HLB와 대원제약, 과연 오늘도 이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두 종목, 대원제약과 HLB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